저는 아들, 아들, 딸,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 보험하기에 자녀보험, 어린이보험은 어디서 가입됐냐고 많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아무래도 보험 쪽으로는 제가 전문가다 보니까 제가 가입한 쪽으로 많이 추천해달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저의 자녀들이 어디 보험사로 가입되어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11살, 10살, 6살 이렇게 3명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예전 90% 실손보험 하나는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가성비 좋은 NH농협 가성비 9 플러스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했으나 아쉽게도 11월부터는 연계 조건도 올라가고 유사암 진단금도 내려가고 여러 면에서 암 진단금과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도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NH농협 가성비 9 플러스 보험은 패스했어요. 유사암 진단금도 1,000만 원 내려갔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없어서 가성비 9 플러스 보험은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암은 따로 도양생명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으로 30년당 90세 1억 플랜으로 저렴하게 가입을 했고요. 수두비와 2대 질병이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KB손해보험으로 통합으로 묶어서 가입을 했습니다. 수두비와 2대 질병 질환인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KB로 하여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후유장애 50% 이상시에 납입면제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납입기간은 길게 30년당 90세 만기로 하여 설계를 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 요즘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해지 환급형인 훈구과제로 설계를 하여 저렴하게 가입을 하면서 납입기간 후에 100%가 아닌 10%만 환급이 되는 아주 저렴한 구조로 많이들 가입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유사암 진단금은 2천이 아닌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시고 훈국이라는 저평가된 브랜드 회사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꺼려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저렴하긴 하지만 민원의 요지도 많고 아무래도 민원 분쟁률이 가장 높은 회사임에는 틀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 보험왕은 훈국보다는 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포커스를 둬서 유사암 2천만 원, 통 크게 보장되는 일반암 1억까지 그래서 저평가된 훈국보다는 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하여 유사암 진단비가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 일반암 진단금 또한 업계 최저 수준의 보험료 수준으로 가입이 될 수 있고 또한 요즘 대세인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도 5천만 원 또 거기다가 유사암 진단금이죠. 갑기 경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소년량, 제자리암 또한 여기다가 요즘에 많은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대장점막내암, 디코드까지 각각 최초로 1회 안에서 각각각 2천만 원 보장이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양세면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과 KB손해보험 수수비와 2대 진단금 플랜으로 같이 동케이보험으로 가입했다는 거죠. 솔직히 2대 질병 진단금과 수수비를 고려한다면 KB손보 말고도 DB손보나 아니면 매치화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KB손해보험으로 좀 더 한 이유가 보험료는 솔직히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도 2천만 원 들어가는 장점이 있지만 또한 수두비죠. 질병 수두비와 상해 수두비, 그리고 1호종 수두비, 거기다가 21대 다빈도 질환 수두비, 또 거기다가 112대 질병 수두비까지 중복해서 높게 보장받을 수 있는 플랜이 매우 좋기 때문에 KB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KB손해보험 말고도 DB손해보험이나 매치화제 등 수수비와 진단금 플랜도 매우 좋아요. 근데 제가 KB손해보험 한 이유는 보험료도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질병 수수비, 상해 수수비, 그리고 1호종 수수비,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수비 1위에서 20위까지 21대 다빈도 질환 수수비, 또 거기다가 관열, 비관열 구분 없는 112대 수수비까지 다 중복해서 가입도 되시고 보장도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여기서 21대 수수비와 112대 수수비가 같이 중복해서 보장을 받음으로써 아주 높은 보장 한도로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매우 좋으시죠? 또한 KB손해보험은 납입 면제를 기본으로 여러 개 드린다며 페이백 기능까지 잘 설계하여 두 회사의 장단점만 보완해서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만든 동케이보험이죠. 도양생명 KB손해보험 저희 아이들도 가입이 암 따로 2대 질병 수두비 따로 이렇게 해서 구성하였는데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매우 좋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보험료나 보장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보험은 정답이 없습니다. 자녀보험이나 본인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우선 납입 여역 내에 준비하시되 실손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시고 그 위에다가 암진단금,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또 거기다가 유사암 진단금도 1,0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저 보험사를 비교해서 선택하신 후에 가입을 하신 것을 추천해드리고요. 여력이 안 되신다면 굳이 내혈관 허혈성 진단금보다 좀 더 저렴한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으로 가입을 하셔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입원 일당은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안 좋아서 패스고요. 그럼 수술비는 관혈과 비관혈 구분 없는 곳으로 하시되 질병수술비와 종수술비는 기본 베이스로 하시고 부담이 되신다면 이 두 개만 하셔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은 없으세요. 회당 지급이 되는 쪽으로 수술비를 가져가시고 좀 더 보완을 하신다면 특정 질병 수술비죠. 21대나 64대, 74대, 101대 아니면 112대 등 폭넓은 보장과 높은 보장한도로 더욱더 어린이 보험으로 중복해서 가입하시면 더욱 빛날 것 같습니다. 더 보험하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희 애드처럼 보험 플랜을 짜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험하는 주평은 어린이 보험과 어린이 보험, 동케이 보험이 정답이다!